데뷔 10년째 가수 성시경의 제2의 음악 인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3년 걸렸는데요. 가요계는 많이 변해 있던가요? 네. 근데 갔다 와서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아이유를 선택한 겁니까? 그렇죠. 빨대를 바로 등에. 그리고 이제 한번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햄비지에까지 이제. 제가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는데 되게 금방 만들어져서 했는데 예, 잘 됐습니다. 음악 잘 됐는데 광고는 싸이 씨가 찍고. 참 이게 피해인지 악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예. 하면 또 싸이 씨가 나오고. 아니 전화했어요. 어디 가냐? 아 광고 찍으러 가. 뭐? 아, 하지원이랑. 아 진짜 너무한다. 불공평한 것 같아 세상은. 맥주 아들이란 얘기도 있어. 예. 자 제대 후에 팬들과 직접. 적으로 만났던 첫 번째 케이스가 콘서트인데요, 그죠? 예. 성시경 씨에게 공연이나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공연도 나이가 들어가고 관객들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에게 시간과 추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약간 책임감도 생기고 일전에 제가 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가장 큰 계기이기도 한데 관객분들한테 사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랑 또래 여자분인데. 남편이랑 같이 데이트하고 할 때 좋을 텐데 나 이런 제 노래도 많이 듣고 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사별을 한 거죠. 아 남편 뭔가. 예. 그래서 집에만 계셨대요. 그래서 집 슈퍼 그러다가 슈퍼에 제 공연 포스터를 보고 옛날 생각이 나서 티켓을 두 장을 사갖고 이제 보러 오신 거야. 남편 자리 하나 비워두고. 그래서 그걸 사연을 소개하는데 저도 울고 듣는 사람도 다 울고 근데 제일 마음이 미어졌던 건 남편을 이렇게 잘 보내줄 수 있게 해줘서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연이 아 막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끊겼는데 번호가 바뀌셨어요. 저희 작가 번호나 우리 회사는 똑같으니까 언제든 오고 싶으시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예, 꼭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안 오고 싶으셔도 그냥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제가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네, 네, 꼭 오셨으면 좋겠어. 이번에 공연 되게 잘 할 거거든요. 네. 10년을 버티고 있는 성시경 씨의 무기는 뭡니까? 그냥 저 같은 놈도 하나 있는 거 아닐까요? 좀 변화가 많이 없었던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목소리나 창법이나 하는 짓이나 하는 얘기나 네. 그냥 항상 좀 삐딱하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까칠한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까요? 예. 이것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매력으로 느껴지게 되고요. 멋있어. 예.